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유쾌한 희철 패치 준비했습니다. 아, 희철 패치. 자, 희철 패치 안주는 수박 화채예요. 와, 정말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수박 화채.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자, 빨리. 어우. 오늘은 우리 용화 그리고 우리 윤박 두 어린이들의 데뷔전 진짜 코찔찔이 시절 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 궁금하다. 자, 먼저 우리 인생에 스크래치 나는 게 가장 싫다고 하는 우리 정용화 씨. 자, 뭐 있어요 여기? 아무 괜찮죠? 아까 내가 말한 아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찍지 마. 나는 찍어도 찍어도 이거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자, 2006년 영상 한번 가보도록 2006년? 하겠습니다. 데뷔하기 전인데? 잠깐, 6년이면 데뷔하기 전이잖아. 훨씬 전이죠. 정말 2006년 이 당시 때 정말 꽃미남이었던. 아, 잠시만. 뭐지? 나일 것 같아. 뭐 예상이 가? 예상이 가? 아, 어디 가는데? 나 갈란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 내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정말 같이 보자. 같이 보자. 나 안 몰란다. 같이 보자. 우리 제작진 틀어도 틀어도 난 귀 막는데. 자, 영상 주세요. 뭔데? 뭐지? 어?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저기 도망갔어. 꽃미남 대세에 힘들어 전국만 삼촌. 저기 도망갔어. 한 기획사에서 실시하는 선발 대회에 접수하러 온 연예인 지망생들. 뭐야? 꽃사랑 활짝 피었어요. 그 속에서 용하다. 사랑을 속삭이세요. 참 쑥스럽고. 용하다. 아! 오지 마라! 시원함과 아쉬움이 교차 하는 착착 한다. 아, 불쌍 누군가 아니야? 제일 잘생겼으세요. 어, 너무 예뻐요. 네?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이중기를 따라잡을 꽃미남을 찾아서래요. 아, 그런 거구나. 까먹고 있었다가 내가 흑역사가 있을 거라고 있다고 이랬는데 2006년 하니까 갑자기 주마등 차례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부산에 사니까 서울에 대한 동경? 서울, 네, 동경이 있었어요. 좀 서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게 연락이 오니까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럼 학창시절 사실 그러니까 와, 내가 좀 연예인에 대한 그게 미래가 보이나? 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대사가 뭐였지? 아까 명대사 나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잘한다. 우선했어. 사랑을 속삭이세요. 우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머리가 왜 저래요? 저게 부산에서 한때 제 학년 때 되게 유행했었어요. 제일 저는 되게 저때 부산에서 트렌드세터였어요. 근데 저게 뭐라고? 트렌드세터. 슈퍼주니어. 맞아요. 그때 2006년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보면 앞머리 다 이래서 뒤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뒷머리가 길대요. 여기 이렇게 있고. 앞머리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뒷머리가 긴 게 자신감이 있어서. 용화는 저 때가 중3 때잖아. 네. 그리고 트렌드세터였으면은 그 당시 좀 부산 그쪽 동네에서 유명했구나. 아. 왜 얼굴 잘생긴 거로 일단 그쵸. 기본적으로. 네. 민영피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때 막 스키장에서 제가 막 셀카를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알아요. 그게 되게 막 이렇게 화제가 됐구나. 화제 막. 얼짱 사이트 이런 데 막 올라오면서 그래서 좀 유명해졌어요. 투데이 막 몇천 명 되고 막 그랬었죠. 그런 거 있었죠. 뭔가 그때부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미니홈피 막 가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네. 가끔 미니홈피 병이 걸린 거 같아 그때는 뭔가 박명록 뭐 이런 거 다 닫아요. 진짜 멋있는 게 아 너무 오랜만이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그라드는데 1촌평을 맞습니까? 네. 아니 추억이다. 1촌평 다 지워요. 어. 다 지우고 1촌평. 지금 생각하면 너 진짜 오랜만이다. 1촌평. 아 예이구나.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그라드는데 그때 멋있다고 다이어리. 생각한 게 뭐냐면 박명록 다 닫고 다이어리만 열어놔요. 아 맞다. 야 그리고 뭐야 뭐야 그리고 미니미라고 미니미 미니미라는 캐릭터를 또 우울로 해놓으면은 위에서 비가 떨어진다. 그러면 난 정말 밝고 기쁜데도 다이어리에는 뭐 세상 사는 게 참 나답지 않구나. 점점점 이거 뭐 딱 적어놓고 허세의 끝이구나. 허세의 끝이야.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 맞아요. 근데 왜 다이어리만 해놓는 거야? 박명록을 왜? 그러니까 근데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매일 민영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 오늘 몇 명 들어왔지 투데이 보고 투데이 엄청 집착하거든요. 맨날 투데이 보고 컴퓨터 하면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거 막 맞아요. 도토리 다섯 개 주면은 BGM 바꿀 수 있어요. 맞죠. 도토리 아~ 해가지고 그렇게. 노래는 또 잘 몰라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인데 있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야. 나도 기억나는데 내 민영 피는 계속 어. 딱 들어오면 Desperado 아 Desperado 아 Desperado 허세의 끝이야 그 노래는 민영배 걸어놓은 거 허세의 왕 끝이 근데 뭐 진짜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거의 한 70%는 그 자우림 선배님 김윤아 선배님의 천사의 미소 천사 아 그거 알아? MC몽 선배님 그래도 나타나 아 알아요 알러브 민영배 헤어지지 못한 아, 내가 진짜 다 맞아. 했었어요 프리스타일의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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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완전 주류와 유행가는 틀어놓으면 좀 없어 보이는 거지 맞아 맞아 약간 없어 보이는 거지 비주류의 약간 비주류인데 그리고 DJ DOC 선배님들 비가 와 잠도 안 와 근데 내가 볼 때 용아는 살짝 그런 센 척하고 허세도 있지만 사실 그거에 너무 신경 쓰는 모습을 여자친구가 싫어했을 수도 있어 아니야 이렇게 머뭇거린 거 팬들이 싫어해 뭐 이런 말 하려고 그러냐? 너 왜 뭘 고민하는 거야?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저는 연예인도 아니었고 그렇지 학생인데 사실 학생인데 제가 막 만나려고 하는 친구나 있으면은 엄청 이게 막 시기 질투 그렇지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네가 그때 딱 그 그때 여자친구한테 그건 내 여자다 어 그치 오. 이런 했는데 근데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질투 나는 네 거다 뭐 이런 거 있지 미안한데 형 제발 사투리 좀 안 하면 안 돼 아 나 어색해 죽겠어 저 형 사투리 그때는 막 학창 시절 막 학창 시절이니까 막 그 막 부산 막 부산이다 막 이럴 때니까 막 괜히 말이라도 막 일부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킨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재밌다 저런 거 유라가 있는데 어떤 만나는데 다른 어떤 남자가 접근을 했다 그러면 마 까대기 치지 마라. 어 맞아 까대기. 까대기가 뭐야? 까대기가 치지 마라. 까대기 전에 말을 붙여야 돼. 마 까대기 치지 마라. 마 까대기 치지 마라. 말을 그러다 죽는다. 말을 한다는 거. 까대기 진짜 맛있어요. 나도 부산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냥 뭐 포장 마찰에도 이모 뭐 곰장어 하나 주이소 뭐 이럴 수 있는데 약간 그 놀았던 뭔가를 내비치고 싶으면 아. 뒤에를 끈대 그래서 이모 꼼장어 하나 주이소 이렇게 안 하고 이모 꼼장어 하나 주이소 뒤에를 끈대 이렇게 맞아 맞아 어. 나도 부산 놀러가면 쌈디랑 또 친하니까 이상한 것만 배워서 항상 뭐 사투리 쓰는 연기만 나오면은 다른 프로에서는 그러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뭐 부산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아따마 행이 오늘 피곤한데 그래서 아따마만 계속 붙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그냥 아따마 죽겠네 아, 쌈디 형도 말투가 약간 와, 이러잖아요 막 쌈디 말 이렇게 해가지고 용화 오늘 죽었다 와 오늘 뭐 날씨 죽이네 이런 말 되잖아 맞아 똑같아 맞아. 그리고 그 두 번씩 얘기하더 그냥 야 유라야 야, 배고프지 않아? 이러면 되는데 어, 유라야 아, 배고프지 아 맞아 쌈디 형이 꼭 두 번씩 얘기하거든 아 맞아 아니 근데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어, 그러게요 미니홈피 갔다가 사투리는 왜 나온 거야? 어? 사투리가 왜 나왔지? 왜 나왔지? 그런 게 뭐가 지냐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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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아 지워 시원하게 술술 저대로